안녕하세요. 물 천천히 드세요. 물 천천히 드세요. 여러분, 조금 힘드니까 10초만 쉬었다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랜만 아니죠? 하여튼 제가 오랜만이라서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넷! 안녕하세요, 뷰포입니다. 반가워요. 한 분 누구신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개인 인사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비행원의 도에서 비행을 맡고 있는 래퍼 바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비원에이터에서 A형을 맡고 있는 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비원에이터에서 A형을 맡고 있는 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원에이터에서 A형을 맡고 있는 메인보컬 산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비오네이터에서 A형을 맡고 있는 막내 공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오네이터에서 B형을 맡고 있는 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반응이 없으시네. 저 혼나면 안 돼요. 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요즘 이제 비오네이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활동 예정은 언제쯤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금도 열심히 작업 중이고요. 네, 가끔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 또 다음 앨범이 어떻게 될까, 네,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사실은 데뷔하실 때 되게 귀여운 옷, 색색깔 옷을 입고 이제 무대를 하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벌써 이제 정장을 입으시고 일단 남성이 돼서 돌아오셨는데 다음 앨범은 어떤 컨셉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안 정해진 건가요? 네, 정해진 건 없는데. 아, 예. 하고 싶으신 컨셉? 팬분들이 뭐 복근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네, 공개되나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공개되나요? 네,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뭐 콘서트 때나 팬미팅 때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나 이런 일정은 혹시 나온 거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나오면 비원의 홈페이지에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는 구름이 그린 달빛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극중 대사를 팬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명대사 바나 바나니까요. 네. 바나가 이렇게 온 거 당신인가? 제가 듣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어? 뭐예요? 이제 그림 그리는데 여자가 유혹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진영이 형은 이제 그 멘트 있거든요. 제가 여자 역할을 해도 있어요. 왜? 여자 목소리 그런 게 아니라. 왜 저를 보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미쳐볼처럼 말도 이 명신하고 내가 정말 느끼하네요. 죄송합니다. TV에서 본 거를 여기서 볼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계신데 어떤 곡을 들려주실 예정이신지. 네, 저희가 다음 곡은 어떤 거죠? 다음 곡은 네, 이제 바나 여러분들께서 공연이 잘 끝나고 집에서 잘 주무시라는 의미로 다음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할 때 혹시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뭐가 있나요? 아, 당연하죠. 한번 연습을 한번 하시죠. 자, 아시죠? Good nigh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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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night, oh, oh, good night, oh. 아, 역시. 이따 공연할 때 10배의 목소리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비원의 인포 오늘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고! 이 강아분들 자리에